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레반땀 공원에 왔는데 설날 축제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거 그거 같다. 회오리 감자. 근데 위에는 좀 모양이 좀 그러네. 와, 이 안에 봐봐. 사람 엄청 많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하는 건지 한번 봐보자. 이게 여러분 제사상 같은 건가 봐. 어? 이게 무슨 잎이었지 여러분? 코코넛 잎이야? 아, 바나나 잎. 맞아, 바나나 잎. 파우더? 파우더, 마이크로미. 아, 이걸로 파우더를 만드나 봐. 뭐야, 이거 사탕이야? 아, 찰흙으로 만들었구나. 와,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찰흙입니다. 찰흙으로 빚은 거야. 아니, 베트남이 진짜 감성 좋다. 안녕. 삼촌 안녕. 어, 투호가 있네 여기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이런 평상에 누워가지고 낮잠 한숨 때리고 싶다. 빗소리 들으면서. 오, 이거 뭐 그리고 있는 거야? 완전 진짜 찐 로컬. 와, 노래 잘 부르는 거 봐. 베일리네. 오. 댄스팀 되게 하는 건가? 베스에이네, 베스에이. Excuse me, excuse me. Do you have some performance after this? So are you singer or a dancer? It's a live stream from Korea. Say hi, pleas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Shut up, shut up. Thank you. 방금 우리한테 인사한 거야? 방금 진짜 눈맞췄어. 그냥 찐으로 눈맞추지. 아, 방금은 진짜 찐으로 눈맞추지. 와, 방금 또 맞추셨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설레게 만드네. 이렇게 해서 콘서트 가게 만드네. 아니, 솔직히 눈 한 네 번 마주침. 그 착각하게 만드네. 여기 콘서트 가게 하려고. 아니, 망상 하게 만든다, 누나가. 이따 이 누나 나갈 때 앞에 가서 인사 한번 해보자. 착하다. 아, 이거 연예인한테 삐지기는 하네. 연예인 남자친구 생기면 삐지는 거 나 처음 겪어봤어. 계속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오, 진짜 사람 많다. 와, 순수녀 찾아보자. 아, 이거는 이제 약간 돌 같은 걸로 만들었나 보다. 몽돌로 굽네. 어, 어떤 사람 떡볶이도 먹으면서 갔는데? 떡볶이도 있나 봐. 한 번만 더 가볼래? 릴리. 커플이래. 아직 결혼 안 했대. 항상 행복하세요. 잘 봤습니다. 또 다른 순수녀를 찾아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그 누나다. 베일리 누나. 안녕하세요. It's a live stream from Korea. 와. Your voice is very nice. Yeah. Thank you. Happy New Year. What did I say about my voice? Say, your English is very nice. Thank you so much. Hi. Hi. Nice to meet you. Thank you. Glad to see you. Happy New Yea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ye-bye. 엄청 착하다. 콩카페에서 코코넛 커피 무조건 마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마시면은 베트남 온 거 아니야? I'm gonna order 카페 소다. 카페 소다 코코넛 커피 박스요. 일단 가격은 7,000원 정도 돼. 세 개 시켰는데. 어, sure. Of course. Okay, thank you. 이거 충전기를 차 내가 찾아보고 여기 있다고 했거든. 이거 여기다 맡기고 갔어. 저 친구 중에 흰색 친구가. 그래서 나 지금 이거 갖고 튈까 생각 중이야. 아, 이 사람? 아, sure. Of course. Could you please say hi? Thank you. Hi. How old are you? Sorry. I'm 20. 20. Yes. Thank you. Okay.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 콩카페 3대장입니다. 요게 코코넛 커피고 요게 카페 쓰다 빡시우라고 하네요. 코코넛은 나중에 먹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달아서 덜 단 것부터 쓰다부터 먹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를 안 먹습니다. 백종원 선배님 옛날 커피 그것보다 좀 써. 근데 맛있네. 어? 이거 좀 제 스타일인데요? 이거 맛있다. 쓰면서 달아. 아, 레스비는 그냥 달기만 하잖아. 나는 커피를 잘 안 먹어서 모르는데 약간 원두가 약간 에티오피아에서 온 느낌? 약간 거기 비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카페 써다 이거는 진짜 맛있네. 나 원래 커피 안 먹는데 이거 맛있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요거 제가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박시우 이게 진짜 또 엄청 유명하대요. 요거는 섞어 마셔야 돼. 약간 슬러시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충분히 섞어주세요. 보시면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섞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되게 귀엽다. 지금 충전 안 하거든? 충전 1분도 안 했어. 충전 찾으면서 가까이서 얼굴 보고 말 한번 걸어보고 좀 친해진 다음에 인스타 딸려고. 너무 귀엽네요. 너무 순수한데요? 아까 이렇게 올려놨잖아. 없어. 이게 그 유명한 빡시오. 이거는 약간 굳이 따지자면 카라멜 맛이 좀 난. 엄청 부드러운 카라멜 같은 느낌? 일단은 쓴맛보다는 단맛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우유도 들어갔고요. 엄청 달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연유 들어간 느낌이야. 요것도 맛있긴 하네요. 이거는 쓴맛은 거의 없어. 그냥 단맛만 있어. 약간 카라멜 맛이나. 커피 안 마시는 분들은 요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코코넛 커피. 이게 1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에가 이제 아마 코코넛 뭐 샤베트 약간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앞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코코넛의 약간 단맛이 살짝밖에 안 느껴지는데? 약간 밀크쉐이크 같은 느낌. 그냥 이 맛인 건가? 이렇게 먹는 건가 그냥? 오케이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원래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등 카페 스워다 축하드립니다. 카페 쓰다가 저는 일단 그러니까 쓴맛이랑 단맛이랑 이게 적당해가지고 뭐 그 에티오피아의 그 느낌? 여기 제일 맛있네. 카페 쓰다 이름은 박시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사실. 이게 뭔 맛으로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또 계속 먹으니까 맛있네. 이거는 약간 커피 쉐이크 먹는 맛이네. 아. 더위 사냥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기는 해. 근데 아니 이것도 맛있네. 근데 이게 더 맛이 세다. 박시우가 더 세네. 순이 잘 정해서 번복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박시우가 더 맛있어. 맛있다. 카페 써다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장 한 바퀴만 돌고 가자. 그냥 이렇게 양옆으로만 이렇게 해놨네. 안에도 들어가는데? 이분이 호치민 선배님이신가? 맞네. 호치민 선배님 1890년 1969년 어? 저기 뭐 있는데? 아 가운데는 아예 통제를 했구나. 오히려 좋아 아니야? 길거리 여기로 더 모이면? 진짜 딱 이 빨간색 베트남이 여러분 또 빨간색이잖아요. 어? 아 저기 있구나. 아 저기가 춤추는 누구. 아 잘못 짚었네 내가. 저기가 춤추는 사람들 있구나. 유튜브 채널 한번 주라 그러자. Hi, can I get your team's YouTube channel? DC101이라는 어? 왜? Only one video? Yes, yes. We just have the like first project. 아, first project. 아, okay. I cheer you up.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안녕. 이제 막 신생인가 보다 여러분. DC101이라는 채널이고요. 구독자 103명, 동영상 1개. 근데 이렇게 처음 올렸는데 몇천 회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네요. 안녕.
린 쉐키 쉐키. 안녕. 안녕하세요. 린 쉐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호님. 안녕하세요. 자생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린 쉐키랑 막 만난다 했는데 이제 만났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름 린 쉐키 맞죠? 아, 그냥 린. 아, 그냥 린이에요? 쉐키는 애칭이에요. 아, 애칭이구나. 그냥 네. 린이에요? 네, 아, 린이에요. 린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로 하고 있는 거야? 유튜브요. 아, 유튜브로 하고 있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린? 아, 저요? 밥 먹으러 가요. 아, 밥 먹으러 가요? 네. 아, 진짜? 네.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영상보다 훨씬 이쁘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어, 영상보다 훨씬 이뻐. 애드립이 아니죠? 애드립 아니야. 애드립 아니에요. 영상보다 훨씬 이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저는 네. 이제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아, 린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아, 네.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 방송 재밌게 하세요. 아, 재밌게 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린 또 봐요. 네. 안녕. 네. 안녕. 네. 야, 나도 이제 이런 친구가 또 생겼다는 게 진짜 되게 영광스럽다. 아시아 탑3 한국, 중국, 베트남이다, 여러분. 진짜 이쁘다.